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이번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너무나 짧고 무성의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내용이 너무 경악스러워서 제가 너무 열받고 경악스러워서 이렇게 셀프 동영상을 처음으로 또 이렇게 찍어봅니다. 대한민국이 힘이 없고 세계사 이름을 따라 못해서 국권을 찬탈당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일본 제국자들의 식민사관이고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승리됐다라는 가해자의 논리였습니다. 그것을 민족 자주의 또 민족 독립의 신성한 날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함부로 짓거렸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조선총독의 이야기가 아닌가 순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한때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지금은 온갖 협력의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이웃나라인 일본이랑 앞으로 지금보다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규탄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무장을 걱정하고 우려해도 일본 국민들하고 또 일본 시민사회 우리가 교류도 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앞으로 일본하고 더 평화롭게 서로 도와주며 살아야죠. 근데 일본이 군국주의, 과거 군국주의 전쟁 범죄에 추악했던 반인륜 범죄를 단 하나도 제대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개선도 또 제대로 된 배상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거사에 대한 지적이나 통렬한 반성 촉구 하나 없이 무조건 미래의 동반자이다, 협력자이다? 이것은 그냥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 무조건 일본의 하이 파트너로 대한민국 기능하겠다고 하는 친일파 선언, 친일 매국 굴종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코 국수주의자나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나 국가들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지내야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제국주의 나라가 어마어마한 가해를 저지르고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영토를 뺏으려고 하고 다시 제군국주의의 의도를 노고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 한마디 없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양식 있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몹시 분노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친일 매국노 윤석열 퇴진하라 이런 집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3.1절 날 그것도 그런 말과 망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북 모두와 또 8천만 결의 모두가 분노하고 실망할 일이고 당장 대통령을 그만두고 본자에서 물러나라. 당신은 한민족의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심지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세종시 일장기를 걸었다는 그 어떤 황당한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은 자인 것이죠. 예, 국민 여러분, 그 친일 매국 선언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파탄내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 또 전쟁 위기를 실제로 고조시키고 그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면 한미동맹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까지, 일본의 자해대까지 지금 남한에,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 또 참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윤석열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일본 제국자들이 늘 노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반도에 침략할 계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야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로 분노가 큽니다. 제가 오늘 풋살대회 끝나고 모임에 왔다가 하도 열받아서 이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7천만, 8천만 결의 여러분, 또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를 규탄하는 모든 세계의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과 생각이 다릅니다. 윤석열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족주의, 민주주의, 또 한반도 평화협력,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활동을 오히려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연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또 민생경제연구소 속해 있는 촛불행동도 항상
세계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